두 번째, 레디알 스캔입니다. 우리 글자 많죠? 이거 읽는 것보다 그림 보시는 게 빠르죠? 우리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볼까요? 자, 레디알 스캔은 스타트 어디서 해요? 우리 시계로 표시한다면 12시 방향에서 스타트 할 거고요. 프로브를, 니플을 기준으로 이렇게 360도 뱅뱅뱅 도는 것을 레디알 스캔이라 그래요. 뭘 따라서? 예, 덕트를 따라서 360도 도는 걸 레디알 스캔. 자, 그 다음에, 레디알 스캔에서 프로브를 그대로 90도로 방향을 바꾼 것을 안티레디알. 다시 얘기해요. 레디알 스캔은 덕트의 주행 방향과 일치되게 프로브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니플을 중심으로 360도 도는 스캔을 레디알 스캔. 안티레디알은 덕트의 주행 방향에서, 즉 레디알 스캔에서 프로브를 90도로 돌려서 덕트를 따라 슬라이딩해서 하나씩 하나씩 니플 쪽으로 스캐닝에 가는 방법을 안티레디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레디알 스캔을 베이직 스캔으로 사용하는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7, 80% 이상이 그리드 스캔을 베이스 스캔으로 사용하시고요. 레디알 스캔은 리전이 발견됐을 때 혹은 덕트 디지즈가 의심됐을 때 덕트를 따라 다시 한번 스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스캔 메소드입니다. 우리 영상을 따라 볼까요? 첫 번째 스키마가 레디알 스캔이죠. 자, 스타트는 어디서 한다? 12시 방향에서 스타트합니다. 제 프로브 여기다 딱 갖다 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플과 나란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커를 주로 니플 쪽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쪽이죠. 이게 국제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있는 쪽은 픽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니플을 타고 돌리는 방법을 레디알 스캔이라고 해요.